교육이라는 건 굉장히 넓은 의미가 있잖아요. 저는 만주의 독립운동 하던 분들이야말로 정말로 이 살아있는 교육을 받았던 분들 아닌가 싶은데요. 그러니까 자기 헌신하고 용기 냈던 거 아닌가요? 저는 굉장히 이상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. 일단 민주당이 꼭 하면 이러잖아요. 어떤 국뽕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일본, 친일파, 독립운동 이런 이미지를 자꾸 차용하지 않습니까? 본인들하고 굉장히 안 어울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 운동권 특권 세력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 여기까지 있게 한 헌신한 독립운동가들과 이미지가 같습니까? 그분들이 수십 년간 기득권 유지하면서 자기 주고받으면서 좋은 거 다 해먹었습니까? 반대 아닙니까?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동봉투도리고 재벌한테 뒷돈받고 룸사롱 가서 여성동료에게 쌍욕했습니까? 그런 분들은 아니잖아요. 갖다 댈 걸 갖다 대야지 저는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늘 그런 식으로 정치해봤죠. 뭐가 나오면 매번 뭐 이번 총선 뭐라고 하던가? 뭐 한일전이다? 그건 축구부터 하는 얘기고요. 그런 식의 정치 국민에 도움되지 않습니다. 어떤 그리고 그 문제는 국민들의 어떤 정서라든가 이런 걸 이유로 정치하는 것인데 그건 국가와 나라에 해를 끼치는 정치입니다. 그런 정치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분 또 이제 이게 한 군데서가 아니라 여러 군데 얘기했더라고요. 그럼 작전 짜고 나온 것 같은데요. 그런 짓 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자기들하고 그 독립운동가들하고 비교해놓고 보세요. 뭐가 비슷하다는 거예요. 정반대 아닌가요? 좋은 건 자기들끼리 다 해먹고 있잖아요. 그리고 앞으로 지금 686이 786 될 텐데요. 독립운동가들이 그런 분들인가요? 만주에서 그렇게 살았습니까? 그렇지 않죠. 그리고 그분도 이렇게 되도 않는 비유를 하다 보면 자꾸 그분들 표배하게 돼요. 그분들이 교육을 못 받았다는 아니 그런 말이 할 말입니까?